J. 이렇게 막 열심히 계획을 자기가 세웠어. 근데 B. 맘대로 하려고 해. 그리고 막 되게 충동적으로 하기도 하고. 너는 항상 시간도 안 지키고 거기까지 따라왔다가 또 앉는 건 뭐냐. 뭐 나는 있잖아. 나는 4시 반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안에 놔두고 가는 게 어딨어. 막 내가 막 뭐라고 했잖아요. 제가 한번 질문해볼게요. 연인이나 친한 친구나 가족이랑 여행을 가면 그 여행의 궁극적 목적은 뭘까요? 오늘 주제는 여행에서 흔히 싸우게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닥터지에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여행 계획 짤 때는 가만히 있다가 막상 여행 가서 싫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 나도 많이 들었어요. 지금 MBTI 얘기 많이 하잖아요. J. 이렇게 막 열심히 계획을 자기가 세웠어. 근데 B. 맘대로 하려고 해. 그리고 막 되게 충동적으로 하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아요. 제가 한번 질문해볼게요. 연인이나 친한 친구나 가족이랑 여행을 가면 그 여행의 궁극적 목적은 뭘까요? 왜 우리가 친구와 남편과 연인과 가족과 여행을 갈까요? 진짜 발리를 보고 싶어서 가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특히 제이이신 분.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나의 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낸다. 여행 안 가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딱 붙어서 24시간 며칠을 보내나 없잖아.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여행 안 가고는. 그거다. 거기에다 목적을 두면 내가 여기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거기 찍어 보려고 그랬는데 못 갔는 것이 그렇게 아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산토리니 분 그냥 혼자 다니고 싶어요. 이거 진짜 좋은 말인데요. 진짜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진짜 나는 그 경관을 보고 싶고 제가 좀 그렇거든요. 저는 진짜 여행을 좋아해요. 진짜 나는 그 여행지가 목적이다 하면 혼자 가세요. 저는 어떻게 갔냐면 저 또 여자이고 혼자 다니기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저는 좀 오지를 많이 갔거든요. 그럼 혼자 다니기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진짜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여행사가 몇 개 있어요. 국제 여행사 한국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여행 프로그램에 자기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혼자 오는 사람을 위해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저는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면 온전히 딴 사람 생각 안 하고 내 그 여행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하려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제가 히말라야 갔던 거 아시죠? 히말라야도 저는 되게 가고 싶어서 친구한테 물어봤어.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가자. 에베레스트 베이스 아무도 안 간대. 그 추운데 왜 가냐고. 그래서 저는 혼자 갔어요. 그 팀에 들어가서. 그 팀이 14명인데 혼자 온 사람이 한 8명, 9명 돼요. 이게 어떤 게 좋냐면 그거를 보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혼자. 그러니까 다 서로 마음이 비슷비슷해. 다 좀 이렇게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난 진짜 그 길을 제대로 보고 싶다 하면 그렇게 가세요. 괜찮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이제 다음 질문은 그 연인과 여행 갔을 때 싸웠던 상황입니다. 약속 시간에 10분 정도 늦어 열차 하나를 놓쳤습니다. 여자친구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애교도 부렸는데 삐졌는지 기분이 돌아오지 않아요. 내가 일부러 늦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여행 내내 삐져있으니까 저까지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있잖아요. 싸우게 될 때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분이 이제 10분 늦었잖아요. 그래서 며칠 놓쳤는데 혹시 또 그전에도 뭘 놓쳤을 수도 있어. 어쨌든 이게 너무 짜증나는 거야. 엄청 열은 받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때 열받을 때. 이 사람이 한 게 진짜 잘못인가. 진짜 wrongdoing. 영어로 wrongdoing. 뭔가 심각하게 잘못하는 건가. 뭐 남을 속인다거나 법을 어긴다거나 그런 거 있죠. 되게 심한 잘못인가. 예를 들면 10분 늦은 거가 그런 심각한 잘못인가. 아니면 사람이 하는 거 있죠. 실수라던가 오해라던가 좀 잘하지 못한 이런 거 있죠. 그건가. 호흡하고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잘못한 건가 아닌가 본 다음에 10분 늦은 거는 크다란 잘못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은 받고 말은 해. 저번에도 늦었잖아. 이번에도 또 그러면 어떡해. 또 늦잖아. 요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뭐 말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막 이 사람 네 같은 애는 같이 다니질 못하겠다거나 막 퍼붓는다거나 그거 가지고 지속적으로 화낸다고 하면 자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10분 늦은 사람이 정말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이 막 그거 가지고 퍼붓고 계속 화내는 사람이 더 잘못한 걸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10분 늦은 거에 내가 이 사람을 막 거의 뭐 뭉갠다거나 여행 내내 그것 때문에 화를 낸다면 그 10분 늦은 잘못과
그 행동과 어느 것이 정말 더 문제인가 생각해봐야 되고. 네. 아 근데 남편과 여행 다녀오면 싸우고 기분 가라앉아서 들어온다고 하시는데 우리 강 PD님 제가 인스타에 여러 가지 그림 올렸잖아요. 네네. 잘 보셨어요? 엄청 다정하고 진짜 화목하고 약간 트러블 이런 것도 없어 보이셨는데. 네네. 혹시 뭐 여행에서 싸우지는 않으셨는지? 핀란드에서 4박 5일, 아이슬란드에서 4박 5일, like almost 10 days 갔다 왔어요. So almost 10 days 갔다 오는 동안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자, 우리 둘이가 계속 싸웠습니다. 계속 싸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우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블루라군이라고 진짜 좋은 데 갔거든요. 거기가 우리 호텔 10분 거리 가서 셔틀이 10분 갔다가 내려주고 5분쯤 돼서 데려가요. 근데 셔틀이 있어. 그럼 셔틀 시간이 있잖아요. 너는 항상 시간도 안 지키고 거기까지 따라왔다가 또 앉는 건 뭐냐 막 이런 막 나한테 엄청 화가 났고 나는 있잖아. 나는 4시 반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그걸 그러면 4시라고 얘기, 4시 5분이라고 얘기를 해주지. 그렇다고 해서 안에 놔두고 가는 게 어딨어. 막 내가 막 뭐라했잖아요. 그래서 엄청 싸웠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세요? 거기서 지금 계속 화내면 이제 나머지 다 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어요. 저 사람이 진짜 잘못한 건가. 그리고 저 사람도 생각해봐야 돼. 내가 진짜 잘못한 건가.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우리 둘이가 제일 잘못한 게 있어. 뭘까? 이거를 부부, 특히 부부나 연인의 부부, 특히 부부 서로 많이 합니다. 우리도 그랬고.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그 레이블, 약간 넌 그런 사람이야 이런 게 있어요. 그 남편이 3시 44분에 4시 다 됐다 나가자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말했을 수 있잖아. 아니 4시 반인데 뭘 벌써 나가 이렇게 말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 안 한 거야. 왜 안 했는지 아세요? 내가 왜 안 했는지 아세요? 으이구 저 인간 으이구 저 인간 또 45분 일찍 나가려나 하고 하네 라고 내가 assumption, 영어로는 assumption을 해요. 추정한 거예요. 내 맘대로 추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mind reading이라고 내가 얘기했죠. 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내 맘대로 말해버린 거지. 내 맘대로 왜 생각했냐면 4시 반인데 45분 전에 지금 추운데 나가려고 하는 저런 별난 사람이 있나라고 말을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안 한 거죠. 그 우리 남편은 으이그 저 나영이 또 1분 2분 남겨놓고 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말했어야 되지. 아니 4시 5분이 셔틀인데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 가야 돼 이렇게 말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봐요. 싸우지 않거나 싸웠다가도 다시 빨리 화해하려면 오픈 커뮤니케이션 해야 돼요. 오픈 커뮤니케이션. 아니 이런데 이런 거 아니야? 왜 그런 거야? 이렇게 한 말을 안 하잖아.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원래 그런 것보다 더 나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저 사람을 어이구 저렇게 일찍 가려고 하네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 남편은 어이구 또 그렇게 늦게 가려고 하네 이렇게 실제보다 더 심하게 상상한 거예요. Assumption. 더 상상하게 추정한 거예요. 그래서 꼭 오픈 커뮤니케이션 하셔야 됩니다. 이 그림하고 영어로는 Northern Lights라고 합니다. Northern Lights. 그 다음에 은하수. 은하수 보세요. 은하수. Milky Way. Right? 저희가 이 두 사진을 보면서 내가 남편한테 캡션 좀 달아보라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이래요. The Northern Lights, The Milky Way, and Intergalactic Love. Intergalactic. 여러분 갤럭시가 뭔지 아세요? 갤럭시. 갤럭시가 은하계거든요. 은하계. Intergalactic Love.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은하계 사이에서 일어난 사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나랑 자기 얘기하면서 갤럭시 사이에 일어난 사랑이란 뜻이에요. 태양계에서도 온 것도 아니고 우리 은하계 안에서 온 것도 아니고 딴 은하계에서 온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강PD님 네.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죠? 강PD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딴 갤럭시에서 왔어요. 우리 뭐 인간하고 비슷하게 생겼길래 그냥 그런 줄 알고 사랑에 빠졌는데 알고 보니 딴 은하계에서 왔어.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의 하는 행동들이 잘 이해가 될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은하계, 다른 갤럭시, 다른 갤럭시에서 온 사람. 그러면은 그냥 저 사람이 이해 안 되는 행동이나 아 정말 왜 저렇게 하지 하는 거를
정말 왜 저렇게 하지라고 물어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 사람은 다른 갤럭시에서 왔어. 그게 그 안에 들어있는 개념이 뭔지 압니까? Diversity. Diversity는 다양성입니다. 우리 사회가 안타깝게도 Diversity의 그 지도와 교육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Diversity를 이해하는 방법이 이 Intergalactic Love입니다. 이 저 먼 은하계에서 온 거예요. 저 은하 수에 있는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싸울 일이 덜합니다. 그리고 싸웠다가도 막 열 받았다가도 어째 저럴 수가 있냐 하다가도 이 사람은 다른 은하계에서 온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 1. 이제 은하계, 다른 은하계에서 왔다. 우리는 인터갈락틱 러브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오픈 커뮤니케이션. 오픈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아무리 딴 갤럭시에서 왔어도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래? 우리 갤럭시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 갤럭시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뭔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 부분은 좀 다르다고 말하는 거는 얘기 이렇게 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특히 여행 갔을 때. 근데 그거를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어이구 네가 항상 그렇지. 어이구 너 같은 걸 달고 달리라니까 정말 뭐 여행이 안 돼. 이렇게 비난한다거나 인신공격한다거나 막 다 때려 뭉쳐가지고 뭐 옛날 것 같이 다 얘기해서 막 우르르 퍼붓는다거나 이렇지 않도록 그냥 그 상황에서 내가 잘 이해 안 되거나 이해를 돕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웃고 가세요. 호흡. 싸울 때 호흡. 싸움 막 하다가도 호흡하시고 이게 저 사람 정말 잘못한 거 아닌 건가? 저게 정말 wrongdoing인가 아닌가? wrongdoing이 아니면 호흡하고 넘어가. 내가 여름 많이 받았지만 뚜껑 닫는 거지. I choose to. 내가 여기서 그만 화를 내기로 결정한다. I choose to. 이제 요거는 그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네 그러면 여러분 한지도 다른 은하계에서 온 사람들과 잘 사랑하시고요. 저도 다른 은하계에서 온 제프와 잘 지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